포인트 5번에 이유를 나타낸 접수사입니다.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잘 봐. 비코스 여기서부터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코스고 여기가 나오면 어디서 끝나는지 모른다겠죠. 네. 그래서 뭐를 찍는다? 컴마를 찍는다고 했습니다. 네. 네.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니까 컴마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니 컴마를 가지고 잘 잘라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 닫았다 휴일이니까 이렇게 됐죠? 가까이 삽니다. 그래서 자주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말은 첫 번째 because, 두 번째 as, 세 번째 since 등등입니다. as는 지금 뜻이 두 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였고 뭐뭐 할 때, 두 번째 뜻은 뭐뭐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 알려줄게요. because는 무조건 a 때문에 b가 생깁니다. a가 없으면 b도 안 생겨. 무조건 A 때문에 B가 생기는 것이 because예요. because는 A가 없으면 B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휴일이니까 문을 닫고 휴일이 아니면 문을 열겠죠? 뭔말 알겠어? 근데 S는 좀 다른데 가까이 있어서 자주 보고 가까이 있자라도 자주 볼 수 있죠? 네. 알겠어? 또 봐. 오늘 일어나 보니까 눈이 왔어. 오늘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추워. 그러면 일어났기 때문에 날씨가 춥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때 S 같은 단어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because는 무조건 직결되는 원인과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기고 이게 없으면 이게 분명히 안 생겨야 되는데 저거는 좀 다르죠. 옆집에 사니까 자주 보고 옆집에 살아도 자주 안 보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때는 S 같은 단어를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어?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since의 뜻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래로 두 번째는 때문에 이거 구별하는 방법 알려줄게.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린 게 이래로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4시 만점 팁 이거 정말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은 뭐뭐 때문에가 하나인데 영어는 뭐뭐 때문에가 두 개 있어요. 잘 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죠. 폭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죠. 보면 알겠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because를 쓰고 조동사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명사가 있으면 because of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볼게. 비가 많이 와서 폭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폭우를 영어로 heavy rain이라고 heavy rain 또는 hard rain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hard rain 비가 열심히 왔어요. 좀 많이 이상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렇게 쓰면 because of로 씁니다. 뭐가 더 고급입니까 말이? 그렇죠. 밑에가 더 고급이야. 말이 짧은 게 더 고급이야. 항상이 폭우 때문에 이런 게 우천 관계 상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조금 뭐 고급이 아니라기보다는 말이 기니까 말이 짧으면 짧을수록 짧은 단어에서 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뉴스 같은 데서는 그런 말을 더 많이 쓰겠죠. 넘겨서 안 해. 진짜요? 아 니들 하고 비도 안 해. 여기 6 결과 오늘은 금요일 것까지 빼 금요일 거 빼고 하면 되잖아요. 금요일 것들. 뭐? 다게? 전체가 10이잖아. 전체가 10. 네. 그러니까 오늘 한 6, 7 정도 해놔야죠. 그래야 금요일 끝나죠. 네. 7, 8까지 하면 되겠어. So that. 이 방. so 하고 대시 떨어져 있으면 너무 뭐뭐해서 원인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조동사 나와서 여기가 결과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찍 잘라서 이렇게 자 그럼 원인이 뭐예요? 낸시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맞습니까? 결과는 뭡니까? 100점 알겠어? 소대시 붙어있는 것과 떨어지는 것 좀 다르거든요.
다시 할게. 참고. 소대시 붙어 있으면 그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같이 해볼게요. 네. 와, 이거.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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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해야 된다. 이거 다 해. 다 해. 같이 다 해야겠어. 이거 같이 다 할게. 자,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입니다.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예요. 자, 결과. 소 다음에 이 단어를 쓰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쓰고 됐을 쓰고 나머지들 다 쓰면 돼요. 알겠죠? so 다음에 동그라미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마침표에다가 됐을 쓰고 나머지를 쭉 쓰면 됩니다. 1번 해봐. 내가 너무 피곤해서. 됐 쓰고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뭐? 캔슬은 뭐? 캔슬. 아, 캔슬이에요? 몰라요. 취소, 취소. 그 다음, 너무 배가 고파서 해봐. hungry. 자, 됐고 나머지 쓰면 돼요. 결과는 뭐야, 결과는? 네, 돼지네, 돼지. 네. 그 다음. 너무 덥다. 그 결과는 뭐예요? 응? 도브는 뭡니까? 네, 다이브의 반, 그 과거입니다. 다이빙 했어요, 풀장에. 자, 4번. 자, 비행기 티켓이 너무 비쌉니다. 해봐. 말로 해, 말로. 됐?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방탄소년단 얼마입니까? 비싸요. 뭐요? 방탄소년단 얼마야? 공짜요. 뭐? 무료예요. 뭐? 지금 뭐? 무료예요. 뭐? 뭐? 나도? 진짜? 네, 그래서 지금 난린 거예요. 맞아요. 쌤 비싸면 야, 이거 LTE 켜놓고 했다, LTE. PC는 1번가? LTE 켜놓고 했다, LTE. 아니 그 와이파이나 그것보다 LTE가 더 빠르잖아. 네. 와이파이보다 LTE가 빠르고 데이터 오신 빠르니까. 네. 데이터로겠네. 태블릿 켜놓고. 선생님도 하세요? 아니 나 별로. 쌤 해주세요. 아니 나 별로. 쌤 해주세요. 쌤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쌤이 해주셔야 돼. 짬내서. 5번 해봐. 6번. 비번을 하겠습니다. 자, 소하고 됐을 떨어뜨리고 소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써서 너무 뭐뭐해서 엄마입니다 라는 문장을 계속 완성해 볼게요. 안돼요. 이따 보여줄게. 네. 1번 나는 너무 졸려서 해봐. 안되는데. 아니 졸려도 돼요. 졸려도 되니까. 아니 알고 있어. 그 말이지. 아니 이따 보여준다고. 너무 졸려서. 아 슬리피네요. 그 다음에 됐 쓰면 됩니다. 2번, 2번. 너무 무거워서. 됐. 들 수 없다. I cannot lift it. 자, cannot은 붙였어야 돼요. 아니면 can't를 쓰거나. 3번, 너무 감명받아서.
할지 몰랐다 아주 몰랐다. 야 과거니까 couldn't로 합시다. 너무 배불러서 그다음 그다음 주문 안 했다. 캔나도 좋은데 구둔트도 좋네요. 구둔트도 좋습니다. 구둔트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는 아, 마지막 아니죠? 마지막이네. 그는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원래는 디든트가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네 너무 빨라서 아이 그 다음 뭐? Don't understand. 자 나쁘지 않는데 얘가 없었다 과거니까 얘를 과거로 쓸게요. 하지만 할 수 없었다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캔님으로 코드트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if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위에 이따 보여줄게. 여기 위에 있다 보여준다고. 나와요. 6번까지만 해요? 6번까지만? 7번까지 합니다. 7번까지 해야 다 이제 8, 9, 10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자, 잘 봐. if가 맨 앞에 있잖아. 그러면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니까 콤마 찍겠죠. 네. 이 단어가 왜 쓰냐면 이 단어를 왜 쓰냐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주문 안 하면 나도 주문 안 할래. 나도 주문 안 할래. 네가 주문 안 하면 자, 두 번 나왔죠? 그럼 이걸 두 번 한 번으로 쓰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unless라는 단어를 쓰면 훨씬 단어가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unless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 앞에 부정일 때 뒤에서 부정을 또 때리면 부정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unless를 쓰면 문장이 훨씬 더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unless는 부정부정의 느낌이어서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LESS가 붙으면 대부분 뭐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집이 없다. 영어로 뭐야? 그렇죠. 홈리스죠. 홈리스. 집이 없는 것. 집이 없는 것. 특히 홈리스라고 많이 씁니다. 실제로. 홈리스. 이름이 노숙자.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거리에 잔다 그래서 노숙자라고 그러고. 근데 성이 노고 이름이 숙자인 사람.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네가 안 그래도 네가. 그래서 길로자인데 이제 그 두음 법칙으로 노가 되어서. 내가 싫어. 근데 이제 홈리스로 영어로 노는 씀. 완전 싫어. 그래 잘못지? 아니. 그다음 다시 봐 여기.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if가 맨 앞에 오고 조동사가 오고 콤마 다음에 조동사 온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뭐뭐 라면이 되고 얘가 뭐뭐 할 것이다가 되죠. 알겠어? 다음 if가 맨 앞에 오고 아니고 이번에 뒤에 오면 여기가 뭐뭐 라면이 되고 얘가 뭐뭐 할 것이다가 되겠죠. 잘 봐야 돼. 위를 쓴다면 뭐뭐 할 것이다에 위를 쓰면 돼요. 위를 쓴다면 뭐뭐 할 것이다가 위를 쓰면 됩니다. 어디에 위를 쓰지 않는다? 뭐뭐 라면 부분에 위를 쓰지 않습니다. 위를 한 번만 쓰는데 뭐뭐 할 것이다 부분에 위를 쓰고 뭐뭐 한다면 부분에 위를 쓰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뭐야 그런 문제 없어. 재미없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 쳐서 여기다가 will 안 쓰고 여기다가 will 쓴다라고 동그라미 하면 돼.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가로쳐서 뭐뭐 한다면 부분에 will을 쓰고 뭐뭐 할 것이다
아, 뭐뭐 한다면 보면 위를 안 쓰고 뭐뭐 할 것이다 보면 위를 쓴다. 이거 야 이거 가져갔나 이거 강아지. 네. 어디 있냐? 수업실. 아 왜 거기? 선생님 필요 없다며요. 왜 선생님 줬잖아요 얘한테. 제 수학생한테 드렸어요. 그 수학생 뭐? 네? 수학생 뭐 받았어? 아 말도 안 했어. 해보자. 저번에 줬는데. 해보자. 저번에. 네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어디가? 네 아니다. 여기는 낯이 있으니까 언데스를 좀 기대. 네가 의사 만나러 안 가면. 미안하다 먼저 해라. 만약에 이것이 네 잘못이라면 fault가 잘못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이걸 이렇게 쓸게요. 네가 없으면 그거 뭐예요? 2번 맨 앞에 있는 거. 이게 그거라고. 이게 그 뭐뭐 하지 않으면이란 뜻이야. 일단 다시 봐줄게. 우선 쓸게요. 자, 잘 봐 이제. 언니스를 이런 느낌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하면 더 아파. 없으면 못 빌려.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양쪽을 부정하는 거야. 양쪽을 부정을 하니까 낫을 한 번만 쓰기 위해서 언니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없으면 못 빌려, 안 가면 더 아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언니스는 약간 협박이 협박. 너 안 하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언니스라는 말은 조금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왜 쓰는지 느낌을 잘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라임으로 네, 위에 있잖아요. 네, 라디오 혼자 이제 나머지는 혼자 해.